자, 4위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Can I offer you something to drink? Can I offer you something to drink? Posso offrire qualcosa da bere? Mamma, perché non vieni a Nizza con me? Facciamo un sopralluogo per la mostra insieme. Partiamo martedì. Sanremo verso Nizza. Mamma, perché non vieni a Nizza? 믿는 도끼 발등치 불륜 영화 탑텐 4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맞다 안드레. 세심보다야 헌신이 낫지. Just to 안드레야. 멜류 동스통 깨 꽁스꽁. 아, I am love. 아, I am love. 4위는 I am love. 러브? 뭔 그로테스크한 러브는 좀 문지르는 러브인데 너무? 어? 아방가르드한 아방가르드. 뭐야? 나는 사랑이다. 예? 짐은 뭐 위대하다. 뭐 아주 중요한 대사예요. 세심보다 헌신이 낫지. 예? I am love. 네. 2009년작이고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도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예. 네. 근데 뭐 IPTV나 이런 데 다 있더라고요. 예, 영화는 뭐 예. 워낙 유명한, 예. 유명한 배우가 일단 나오니 유명한 배우가 나오니까. 아, 그렇죠. 예. 네. 루카 구아다 근 구아다 근이노. 루카 구아다 근이노 감독의 영화고요. 아, 유명하죠. 어? 유명해? 잘 아는 감독이시니? 아, 군이노. 구아다 근이노. 예. 그리고 틸다 스윈튼이 주인공. 아, 더 유명하죠. 예. 엠마 역으로 나왔습니다. 틸다 스윈턴이 영국 배우인데 프로듀서죠. 영화. 네. 네. 영국 배우인데 이탈리아 영화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 이 루카 감독이랑 작업을 뭐 한세 번 정도 했대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피포 델 보노라는 배우가 그 남편인 탄크레디 역을 했고요. 네, 탄크레디. 그리고 아들 에두 역은 플라비오 파렌티라는 배우가 했습니다. 네. 잘생겼죠, 이 아들. 아,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 에두의 친구이자 네? 불륜대상 예, 엠마의 엄마인 엠마 엄마 엠마 예, 불륜대상이 되는 안토니오 역으로는 에두아르도 가브리엘리니라는 아, 배우가 나왔습니다. 요리사죠? 네, 네. 요리사죠. 진욱이 감정이입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2011년도 부산영화제에 출품돼서 어, 상영이 그, 됐었대요. 예. 네. 부산영화제에서 보신 분들은 또 각별하게 회상하시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예. 예. I am love. 예. 이탈리아 말로 Io sono l'amore. 어, Io sono Io sono l'amore. Mozzarella. 네,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영화인데 영국 배우인 틸다 스윈튼이 주인공입니다. 오, 완전 다시 봤어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하고 알아듣지도 예. 못해서 예. 중간에 보면은 통역해 주는 통역을 해 주죠. 예. 네. 러시아계 이탈리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러시아 출신인데 남편이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남편을 그쵸. 따라서 이탈리아로 건너온. 그렇죠. 아까 매디슨 예. 카운티 다리에서 와브라이드 얘기했죠. 근데 이건 뭐 와브라이드는 아니고 하여튼 이탈리아 사람이 러시아에 비즈니스 하러 가서 러시아 처녀를 데려와서. 근데 틸다 스윈튼은 사실 그 이 영화 때문에 이탈리아랑 러시아랑 둘 다 못 쓰는데 이 영화 때문에 다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악센트가 들어간 이탈리아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영어 한 편을 다 이 외국어를 했으니 대단한. 중간에 또 러시아어도 막 하고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뭐 틸다 스윈튼 이 오랫동안 이 원작을 보고 자기가 이 영화 하고 싶어서 이 감독을 꼬셔가지고 오랫동안 기획해서 결국에는 2009년에 네. 이 영화를 만들었죠. 네. 네. 뭐 틸다 스윈튼은 아주 각인되는 영화예요. 보고 나면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경축 우리 사람과 좀 비슷한 시츄에이션이긴 한데 훨씬 더 좀 다르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 아들 친구와 바람이 나는 아들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요리사인 그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경축 우리 사람 좀 심각한 이탈리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틸다 스윈튼이 이탈리아 어떤 굉장히 부르주아 레키 가문이라고 하죠. 레키 가문의 아주 뭐 귀족 가문 같은데 귀족 가문이라기보다는 그 할아버지 선대에서 재벌 가문이에요. 예, 재벌. 엄청난 부를 축적을 예. 해서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굉장히 번영하고 있는 그쵸.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쵸? 예, 그런 집안의 안주인이죠. 예, 안주인이죠. 예, 안주인이고 예. 며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거를 이렇게 관장하는 예. 그런 여자인데.
어느 날 욕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 자기의 몸을 눈뜨게 해주는 어떤 요리사를 만나는 거죠. 아들 친구인 아들 친구라기보다도 비즈니스 같이 뭐 아, 하게 되기는 친구이자 비즈니스 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배경이 이탈리아고 네. 아주 뭐 유럽 영화 이탈리아 영화들 보면은 그 햇살 그리고 막 실록 그 네. 아름다운 지중해 그 여기 보면 이제 밀라노나 뭐 이런 네. 여기저기 산레모 산레모도 나오고 네. 프랑스랑 접경 그 이탈리아 어, 북부 여기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어, 영화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레모는 지중해 그 프랑스랑 바로 접경 거기라서 네. 거기 배경으로 한 뭐 영화도 많고 가요제도 하고 참 좋죠. 지중해 그 바람 산들산들 그런 아주 때깔이 아주 참 예쁜 그런 영화인데 어, 내용은 좀 심각하죠. 심각하고 이 영화 역시 유럽 영화답게 뭐 노출이나 이런 거 심하게 나오고 네. 우리가 틸다 스윈튼의 몸을 여기저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네. 이 틸다 스윈튼은 그 왜 비너스 그 그림 있죠? 그 조개에서 비너스가 튀어나오는 네. 약간 네. 그 몸매죠? 예, 네. 그 체형이에요. 얼굴은 또 되게 작아. 얼굴은 작고 네. 참 묘한 매력을 가진 어, 틸다 스윈튼의 그 묘한 매력을 처음으로 우리가 확 느낀 게 올란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틸다 스윈튼이 이거 되게 판타지 같은 건데 과거에서 이렇게 윤회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윤회가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사는데 한 번은 남자였다가 한 번은 여자였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불멸의 올란도라는 역을 했었죠. 그걸 보고도 다들 틸다 스윈튼이 너무나 각인이 돼 버렸죠. 그 올란도 이후로 아주 많은 영화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뭐 그 나니아 연대기 이런 데서 저는 마이클 클레이튼 거기서 변호사 이렇게 뭐 예. 회사 쪽에서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변호사 역을 했잖아요. 그죠 조지 클루니라는 걸 네. 나왔었죠. 그리고 또 콘스탄틴에서 가브리엘 천사 이런 걸로 나왔죠. 거기서 중성적인 또 하여튼 좀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 그 올란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느낌이 설국열차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떡국 설국 거기서가 좀 강렬했어. 뭐 60년생이에요 틸다 스윈튼이 이제 나이가 네. 예, 이제 좀 있으면 뭐 예. 아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60년생이나 된다고요? 그럼. 어 몰랐어요. 조금씩 환갑이시네. 그렇죠. 지금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됐죠. 오. 관리 잘하셨네. 그런가요? 예. 네. 아 근데 이거는 7년 전 영화니까 어, 이것도 뭐 40대 하여튼 어, 여기서 이 틸다 스윈튼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제작자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I am love. I am love는 그 이 제목이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보면은 톰 행스가 네. 그 아리아를 들으면서 아 하는 장면 있잖아. 거기 네. 약간 연극적이라고 그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오죠. 네.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도 네. 필라델피아 네.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그 영화 네.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 그 아리아에서 나오는 대사 가사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구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I am love. 저는 왜 여기서 필라델피아 그 장면이 나오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나의 어머니 뭐 그 아리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스토리가 방금 얘기한 그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예요. 그냥 그 재벌 안주인 엄마가 바람이 나는 그런 아들의 친구한테 그냥 끌려서 아들 친구와 이렇게 자꾸 접촉점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살고 있는 약간 외딴 시골의 식당 같은 데죠. 그렇죠. 시골의 그, 산 속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랑을 나누고 아들은 계속 엄마가 좀 이상하다라는 눈치를 채고 아들이 그 엄마의 이제 사실을 알고 아들과 자기 친구 간의 관계를 알고 충격을 받아서 엄마와 다투다가 사고가 나서 아들을 잃는 뭐 그 정도 이야기가 다예요. 그리고 틸다 스윈튼은 자기 아, 떠나죠. 그 집 사랑을 찾아서 떠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불륜 영화들이 다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건데 이거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배경과 어떤 출신 성분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이거는 뭐 서민이나 중산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맨날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의 그런 얘기라서
그런데 또 그런 얘기들이 이 영화에 아주 잘 녹아졌어요. 오랫동안 기획해서 만든 영화답게 여러 장면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진행이 되죠. 나는 특히 이 틸다 스윈튼이 뭐랄까요, 그 젊은 남자 그 요리사와 전원 뭐야 산 속에서 막 이렇게 되게 자연을 배경으로 펼치는 네. 섹스 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중간 중간에 뜬금없이 이렇게 막 파르르 떨리는 꽃잎을 보여준다거나 약간 그 병강쇠 이런데 연출법이 좀 들어가. 병강쇠 같은 병강쇠의 가장 큰 연출법은 갑자기 파도 아니죠. 갑자기 무슨 폭포가 하늘로 터져서 화장실을 보는데 막 이런 지진 나고 막 이런 거 지진 나고 그런 느낌 아니고요. 아니 근데 거잖아. 그런 연출법인데 되게 고퀄해. 뭐 이렇게 나비가 날아서 앉는다든가 뭐 이런. 네, 무슨 상징법, 뭐 은유법 이런 거. 상징 은유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이 좀 드는. 회화적인? 예, 네, 회화적이에요. 예. 그래서 왜 저는 다른 느낌보다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이탈리아 같은데 가서 미술관 가서 이렇게 그림 보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딱 그 느낌이죠. 우리가 뭘 알겠어. 그 느낌. 몰라. 잘 몰라. 몰라. 알고 싶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가문에 뭐 누가 후원해서 뭐 그리고 저 이 그림에는 어떤 상징이 들어있고 막 설명 들으면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잘 몰라도 보면서 이거 좋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예술인데 왠진 모르겠는데 왠진 모르겠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저도 여기 써놨는데 뭐 미술전 많이 안 가봤지만 어떤 미술 작품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작품들이 특히나 이 작품을 이해시키기에 그냥 단순히 이제 뭐 그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니까 음향도 엄청나더라고요. 음향이랑 음악. 아, 음향과 음악이 그 산레모에 처음 가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계속 쫓고 쫓기는 네. 그 추격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추격신이라고 얘기하기엔 되게 웃겨요. 그냥 남자애가 걸어가고 있고 그 엄마가 막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무슨 007 음악 같은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음악은 네. 존 아담스라고 클래식 음악 작곡가가 이 영화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써놨던 무슨 심포니나 이런 음악들을 이 영화에 필요한 부분에서 네, 따와가지고 다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랑 잘 안 붙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굉장히 잘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묘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시감이 있는 장면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굉장히. 원래 있던 음악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씬을 음악을 생각하면서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음악이 그래서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좀 만나요. 그래서 음악이 좀 특이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소리가 이 처음에 이 엠마가 나중에 이제 바람이 나는 이 아들의 친구 이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첫 테이블에 이제 새우 요리를 해주는데 그거를 먹는데 이 요리에 대한 표현도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그쵸. 근데 이걸 입에 넣고 엠마가 앞에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이미 안 들려. 들리지가 않고 들리지 않고 눈을 감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 소리가 나요. 막 팬에 막 볶고 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주방의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이 엠마 틸다 스윈튼의 이 황홀감에 빠지는 이 표정이 이게 막 저를 막 사로잡더라고요. 막 그게 섹스에서 느끼는 그런 약간 그런 황홀경 같은 그쵸, 표정을 그렇죠. 이런 약간 쾌감 막 이런 것들이 그 요리를 먹는 와중에 이제 확 느껴지게 그리고 중간중간 아까 제가 뭐 병강쇠 연출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 사실은 그 느낌 있죠. 저기 틴토 브라스. 틴토브라스 영화에 나오는 이 클로즈업이나 이 막 한쪽에서 오른쪽에서는 배드신이 있는데 카메라가 왼쪽으로 가면서 이게 오른쪽에 남녀는 흐릿해지면서 막 이런 연출법이 들어가는 게 약간 이탈리아라 그런가? 아 이탈리아의 아드레날라인 틴토브라스 이런 것들이 심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던 수법이었잖아. 심미를 피하는 수법이었는데. 하지만 뭐 이 영화가 뭐 이렇게 야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어요. 야한가? 아니 뭐 야하지? 그렇게 하진 않아. 왜냐하면 틸다 스윈튼 자체가
좀 약간 중성적인 반능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주 스페셜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이 영화를 보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셔라. 아니 한 발짝 떨어지게 돼. 네, 그러니까 영화에 깊이 이렇게 몰입이 된다거나 저는 좀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의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씬부터가 으리으리한 이 집안에서 이 할아버지가 와서 후계자를 지명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그렇죠. 레키 가문의 대부의 한 장면 같은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자기 아들과 손자를 동시에 못 지명하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업을 물려주는 거죠. 이게 여기도 이렇게 세습을 하나 봐 이탈리아 여기도 후계자를 되게 후계자 후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딱 그 둘을 결정을 하면서 그렇죠. 네, 선언을 하면서 공동 후계자 너희들은 이제 승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근데 저는 그 식탁 씬이 너무 좋은데. 그 첫 씬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괴리가 생겨 보면서 좀 떨어지게 되죠. 잖아. 네. 저기는 아, 재벌가나 귀족들 얘기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저는 그 씬이 보면서 왜 이렇게 이게 긴장감 있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 롱테이크 씬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요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나오는 장면. 그 요리가 식탁까지 옮겨지는 장면이 계속 이게 테이크로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나오죠. 그런 장면 굉장히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접시를 딱 보여주는데 아주 예쁘게 담겨 있는 그 음식이 이렇게 복도를 막 가로지르고 가다가 이렇게 쭉 돌고 집안이 또 엄청 크잖아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집도 예. 아주. 그 밀라노면은 이탈리아 이제 북부에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로마나 이쪽 밑에 있는 도시들과는 또 다른 약간 독일, 스위스 이런 데랑 다 있어서 프랑스 좀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이 북부랑 남부랑 북부가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밀라노 이런 데를 중심으로. 우리가 벌어서 저 밑에 애들 가난한 애들 먹여 살리고 있다. 네. 밀라노에서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거기가 이제 산레모고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베니치아가 나오죠. 베니스가 그 이탈리아 북부에 아주 잘 사는 뭐 이탈리아도 제일 잘 사는 도시죠. 거기에서 이제 부자 집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뭐 옷이나 여기 틸다 스윈튼이 계속 천연색 옷들을 원피스 같은 걸 입잖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옷들이. 그죠. 이 빨간 머리에 완전히 하얘가지고 정말 러시아 여자 같기도 해요.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어떤 틸다 스윈튼의 그런 묘한 매력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등장인물 중에 이다라고 그 집의 하우스메이드 그렇죠. 네, 하우스메이드인데 틸다 스윈튼은 아주 가까이서 수행기사 같은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 틸다 스윈튼의 그 감정선이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 아주 잘 이해하죠. 아 마지막에 옷을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잃고 그렇죠. 그냥 아들 방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며칠을 누워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장례식장에 이제 가야 되니까 옷을 뭐 딱 깨워가지고 까만 옷을 입히죠. 옷을 입혀주고 뭐 머리를 빗어주고 그런 그 이다라는 하우스메이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나는 그 딸 있죠. 딸. 딸 이름이 뭐니?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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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딸 베타. 이 얘가 레즈비언이죠. 그쵸. 중간에 엄마한테 얘기하죠. 레즈비언으로. 아빠한테는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약간 케이트 허슨 닮은 스타일인데 이 얘 이제 온우인데 여기도. 이 딸이 엄마랑 되게 또 각별하죠. 각별하게 엄마랑 그 소통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오빠가 죽고 그때 이제 이 얘가 엄마를 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엄마가 이 재벌 가를 나가잖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 딸이 뭔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불친절한 설명. 아들은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잖아. 네. 사실.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또 다른 점인 것 같아. 사실은 딸이 먼저 이 가문에서 일탈을 한 거죠. 나간 거죠. 사실은 첫 장면에서 그 묘한 긴장감이라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딸이 그 영향을 준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 딸이 그려주는 그림을 너무 보고 싶어했는데 갑자기 딸이 사진을 찍어온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이게 뭐지? 뭐한 짓이야? 이런 분위기. 뭐지? 나는 그림을 기대했다. 뭐 이런 이제 표현. 원래 그림을 그리던 애인데. 그렇죠. 그림을 관두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뭐 손녀가 주는 거니 고맙게 받겠지만 받기는 하겠지만 그림은 계속 그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수적인.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딸이 이 할아버지가 분명히 뭐를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반하는 사실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사실로 집안에서 이제 떠나는. 그리고 머리도 그냥 밝히진 않지. 머리도 엄마한테 밝히고 예. 머리도 그냥 확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 이게 영화가 어떤 부분이 상상인지 어떤 부분이 실제인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사실은 이 요리사를 따라 산 속으로 갔을 때 갑자기 둘이 키스하는 장면이 멀리 이렇게 쏙 줌 아웃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상인지. 엠마가 어. 그 남자를 원하는데 그쵸.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어, 그쵸, 보면서. 그쵸. 네. 근데 안토니오가 어떤지는 그쵸. 전혀 모르는데 그냥 아들 친구가 있는 그 외딴 집에 엄마가 찾아간 거잖아. 그리고 엄마는 그냥 햇볕을 이렇게 쫙 맞으면서 풀숲에 누워 있었을 뿐이야. 그쵸.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안토니오가 덮치지. 이런 장면들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고. 안 돼 있어요. 보면서 어 그냥 이게 환상이 네가 그쵸, 말한 것처럼 이게 환상인지 환상인지 진짜인지 뭐 좀 헷갈리긴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어 그 다음 장면도 이제 나오는 네. 게 이제 아 아까 그게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네. 진짜 이거야말로 불 같은 사랑이죠. 자, 갑자기 이 영화를 4위로 올리신 뭐 좀 말씀을 나는 싶어요. 이거 네. 이탈리아 영화이기도 하고 약간 지금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랑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축 우리 사랑처럼 막 너무 막 공감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불륜 영화야. 그래서 이 틸다 스윈튼이 자기 아들 친구랑 그렇게 불륜 행각을 벌이고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다. 저 씬 좀 잘 찍었다. 나도 한 번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좀 뭐랄까 이 우리 정말 약간 고급진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안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 중간에 요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고급진 우리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륜에 대한 이 라인이 워낙 강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불륜 영화 했을 때 이 영화를 이건 몇 위로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꽤 상위권에 있다가 지금 4위가 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더 위쪽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녹음할 때 할 뻔했는데 이번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 앞서 소개 이번 에피소드에 소개했던 이거 7, 6, 5위에 있던 영화들과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7, 6, 5위는 우리가 그게 불륜이 사랑으로 느껴졌거든요. 약간 그 불륜보다 약간 로맨스에 그렇죠. 그래서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했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저는 보면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약간 그 욕정이 먼저인지 욕정 아니면 이게 사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사랑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약간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래 탐탁한 사람들이 그냥 저지르는 그냥 그런 거지 뭐.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경축 우리 사랑의 시츄에이션인데 이 여자의 마음은 메디슨 카운티 다이어리에서 메리 스트립 같은 거야. 프란체스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편을 만나가지고 먼 이국 땅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은 아닌 거야. 비록 재벌가의 안주인이 돼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는 정말 저렇게 막 산과 들을 뛰어댕기면서 그런 사랑도 나누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 안토니오 얘를 만나서 그게 되면서 다시 그때 젖었던 장작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뒤로 사랑이 이제 연결이 될 거다. 그렇죠. 얘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의미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냥 그 장례식장 자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추리닝. 그렇지 맞아. 추리닝.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그동안에 그 예뻤던 옷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던 어떤 거지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편한 복장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는 거야. 나가는 아들이 건 정확히 보여주진 않죠. 딱 자리에서 없어지고 문이 열려 있는. 아니 그 전에 그 어디 성당 같아서 자기 남편한테 통보하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은 정말 믿는 도깨 발등지기지 이 남편 여기서 이 남편도 참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는데 아내한테 그런 거를 통보를 받죠. 그 신도 조금 이게 참 다양한 의미를 좀 보여주는 게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딱 통보하는 그거고 남편도 와이프를 딱 내치는 그런 장면처럼 그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거기가 성당이었나 교회였나? 뭐 성당 같이 생긴 그쵸 무슨, 약간 그런 건물이었죠. 밀라노의 어떤 무슨 건물이에요? 그 건물 안에서 이 새가 날잖아요. 맞다 그 부득하면서 날잖아요. 저는 이것도 또 묘한 이 약간 복선 같은 게 그래서 자유롭게 날고 싶은 새가 그 안에 갇혀 있던 거지. 이거 표현한 거 아닌가? 그것도 검정새였는데. 아 근데 거기서 그 남편도 참 그래. 그러니까 감히 불륜을 저질러? 에이 더러운 년. 약간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외면해 버리지.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그 옷 이렇게 자기 덮어줬던 거 그쵸. 뺏어 입고 가잖아. 그렇죠. 그놈 참 옹졸한 놈 같아. 부자면 뭐 하나? 재벌이면 뭐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레키 가문이 결단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애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딸 하나 남은 애는 이 집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레즈비언이 돼서. 그럼 며느리도 이제 나가는 거고. 엄마도 나가고. 여기에 암울한 미래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그 섬유 옷감 네, 만들고 이런 회사죠. 뭐 방직 뭐 이런. 중간에 좀 공장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미국 사람인데 터번 쓴 그 인디안 인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M&A를 막 하죠. 이거 회사를 사들이고 뭐 주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에드와르도가 이제 그걸 하다가 결국에는 뭐 회사를 파는 것 같아.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쭉 가죠. 결국에는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걸 우리가 예감할 수 있죠. 그럴까요? 엔딩 크레딧 장면까지 다 보셨죠? 봤겠지? 뭐 나와요? 그렇죠. 끝나고 뭐 있어? 끝나고 있죠. 형 보셨나요, 최 과장님?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장면? 아니 크레딧만 보고 굉장히 배너 같네. 그러면서 그냥 껐는데. 거기서 배너 그 크레딧 같은. 느낌. 엄마가 이제 뛰쳐나간 걸로 추정이 되고 나중에 이 안드레아와 같이 있죠. 동굴 속에서. 그런 게 있었어? 그 장면을 안 보셨구나. 이거 보셔야죠. 네. 안토니오랑 동굴 속에 있던 동굴 속에서 둘이 같이 잠들었다가 깨는 장면이 나오죠. 아 그래? 예? 영화 뒤에 그런 게 있었어? 왜 나갈 때 그 추리닝 그 복장 그대로 동굴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예. 가서 안드레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영화 서너 번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그래요? 조금만 더 보시지. 어머. 그래? 네. 그러면서 되게 어두운 컴컴한 동굴 안에서 둘이 이렇게 같이 부시시 한 명씩 일어나고 이런. 그러면 이건 욕정이라기보다도 그렇죠. 이건 사랑이네. 우리가 메디슨 카운티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했을 뿐이지 이 엠마 레키의 사랑이네. 이거 똑같네.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네. 그걸 욕정이다 사랑이다. 뒤로 가 자기 사랑을 찾아 간 거야. 누가 탓해? 뭐, 몸이 가면 마음도 가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몸도 오는 거고. 뭔 소리야? 근데 이 엄청난 이 부를 포기하고 가는 거지. 얘는 이제 뭐 거기 요리사 근데 만두라는 저는 그 생각도 거야. 했어요. 그 요리사 걔도 가난한 집애가 아니에요. 그렇더라. 예. 네. 그렇다. 걔도 재산이 충분히 있는 애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그렇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레스토랑 자체가 굉장히 유서 깊은 레스토랑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계속 아버지 강요하잖아요. 어떤 식의 레스토랑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뭐 고급 레스토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없는 집으로 되게 이렇게 자기 네. 그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네. 그 산 속에다가 레스토랑을 지어서 네. 아버지는 반대하시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요리를 해서 네. 소수의 사람들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주겠다 이거야. 그렇죠. 얘도 약간 그 동네에서 나오는 재료들 써가지고 꿈과 이상 속에 사는 애가 유기농스러운 재료들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진욱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런 레스토랑이 될 것 같아? 아무리 밀라노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후배가 이런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산 속에서? 산 속은 아니고 시내에서인데 한식 레스토랑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현지 산지에 가서 공수에 와서 그걸로 지금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들리는 이제 소문에 의하면 뭐 잘 된다 뭐 어쩐다 이런 것보다 최소한 이 영화에서처럼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맞다는 판단 하에 또 실력도 있어 보이고 네, 요리사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이게 꿈이고 꿈을 실현하고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하더라도 수지타산은 그 맞춰야지. 수지타산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요 산속 깊은 농장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내에서는 자리값이 비싸니까 안 되고 이쪽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예. 그 먹고는 사는 것 같아? 실력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네 친구. 어, 네 친구. 네 후배. 어, 뭐 아직까지는. 그래? 예. 이미 다른 레스토랑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걸 연 거거든요. 나 홍대 있을 때는 그 가봤나 너희들? 저거 금만 식당이라고 금요일만 여는 식당이 있었어요. 요리 연구가랑 술 연구가 둘이서. 거기 그때 메뉴가 다 다르고 몇 테이블만 받아 조그만 데서 했었는데 난 거기가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금요일 되면은 이렇게 가서 먹곤 했는데 거기도 뭐 다 덥더라고. 알았는데 지금은. 근데 뭐 더 뭐 무본 저기 더 발전했겠죠. 뭐 다른 데로. 그쵸. 그런 좀 이렇게 그런 거 진욱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무용보를 일단 관둬야죠. 틸다 스윈튼 같은 아줌마를 무용보를 일단 관둬야 할 수 있지. 관둬. 몸매가 저 비너스 같은 아주머니를 만나고 토만식당에 토만식당 일단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유기농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주변에 틸다 스윈튼 같은 아주머니들을 찾아봐.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 동굴에서 너도 깰 수 있다. 동굴에서 깰 수 있다. 안토니오는 날씬하더라. 아, 그렇죠, 맞아요. 아니 뭐 산속에 살면 날씬일 수도 있지. 오늘 아까 전에 저 오후에 오샤카 형하고 잠깐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뭔가 봤더니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살을 많이 뺐더라. 이게 뭐 이 문제가 갑자기 왔어. 그래서 저 보고서 어떻게 해서 살 빼라고. 나 이거 하나 묻고 싶은 게 하나 없으셔. 있는데 그 아메리칸 뷰티? 에 나오는 그 남자 케빈 스페이스가 결국 딸의 친구를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잖아. 미나 수바리. 남자는 그러지. 사실 남자는 그래. 근데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쉽지 않죠. 아 왜 안 쉬워? 그냥 야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봐도 20대부터 보이지. 여기 원래 착한 척하니까 그냥. 아니, 그래도 딸의 친구로. 아유. 너무 착한 척. 학생을. 아유.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유, 너는 네가 아주 너무 사람의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인간의. 그거랑 좀 다르죠. 기본적인 그걸. 야, 그런 걸 받아들여야지 그런 이성적으로 절제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안 받으면 이성적으로 절제 안 하나. 그런데 엄마가 아들의 친구 느껴. 그래. 그 김PD 너 자주 보는 일본 AV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식구 건드리지 말라니까. 거기에 식구 건드리지 말라니까. 내가 보는 일본 AV에 그런 게 어디 나오지? 뭐 아들 친구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나는 아버지가 딸 친구 그런 건 봤어도. 아, 오샤케 형 되게 많아요. 저기? 많아? 예, 네, 엄마가 아들 친구 건드려. 그래? 예. 그 한국 에로 영화에도 그런 거 많아요. 그래? 예. 어, 나는 그런 걸 안 봐. 아, 저 오샤케 형 형이 보는 거랑 좀 다른 거 보나 봐요. 난 저는 다른 거 봐. 취향이 다 있으니까. 네. 얘는 주로 저 간호사. 이런 거 좋아하고 아, 나는 교복 코스튬 난 교복 쪽 얘는 간호사 쪽이에요. 네. 뭔지야. 그런데 아니 내가 편집될 얘기를 계속하지. 아 이런 얘기야 뭐냐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인간의 신체 구조상으로는 이런 구조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랑 살아야 되고 나이가 중년 이상 된 중년의 여성은 젊은 남자랑이 궁합이 잘 맞다는 거야 서로가.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이제 중년이 되면 이혼을 하고 서로 이렇게 스위칭을 해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까 두 번을 짝을 메이트를 해야 가장 동물적인 DNA로서는 잘 사는 걸 수도 있다. 일단 그럼 상대가 어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서로가 어린 남성들 찾는 거지. 그게 뭐 일면 맞는 얘기는 한데 그 상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 그 중년 여성이랑 살아야 되는 젊은 남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아까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젊은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잘 맞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둘이 한 번만 해보면 아는 거니까. 그렇지. 그 나이쯤 되면. 어, 그쯤 되면 한 번만 해보면 다 알아. 아니까. 우리 옛날에 그 우리 LG 트윈스 외국인 홈런 타자였던 패타진이. 이 친구가 또 엄마 친구랑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예요? 어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했어. 그래서 근데 이게 야, 정말, 경제적인 정말. 상황으로도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돈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그 유산을 몰려받고 남자가 일찍 죽으면 그 다음에 젊은 남자랑 이렇게 살면서 서로 계속 시칭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패타지니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많이 그러니까 없어요.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불륜이라는 게 결국은 평생 하나 한 명의 결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의 결정을 했으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껴들 수 없다
라는 것에 기초적인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념이 전혀 성립을 나는 안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그지? 틸다 스윈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때는 이게 맞아 하고 선택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느낀 순간에 불륜이고 뭐고 돼버리잖아. 지금까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쁘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생기니까 서로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누군 가해자가 되고 누군 피해자가 되니까 라는 건데 역으로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까 최과장이 했던 얘기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가 나한테도 있는 거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이렇게 좀 파도가 한번 지나치고 나면 그때는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서로에게 기회를 주며 새로운 삶을 지어주며 나도 그런 삶을 살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제도나 혹은 이런 걸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나만의 공상을 해보지. 그래서 그게 완벽해지는 사회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개판되는 거야 뭘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오고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4위까지 여러 명의 아줌마들을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다 비슷하면서 또 다른. 나는 그거가 우리가 지금 모두의 제가 얘기했듯이 이 영화는 이런 드라마틱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이 여성, 특히 나이든 여성이 불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영화를 많이 다뤘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여자들 아니면은 여성들이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어우 징그러워. 막 우리 그 아까 메디슨 카운트 다리에서 이 큰아들이 처음에 보였던 반응 있잖아. 네? 엄마가 야 그거 그냥 태워버려 읽지 말고. 안 된 소리야. 우리 다 그렇거든 우리 남자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가 이번 에피소드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 뭐 물론 우리 엄마 지금 75살이지만. 다른 말 해보자. 그건 좀 다르지. 왜냐하면 평생 바람피는 아빠를 본 딸의 입장을 생각해봐. 아빠가 정말 싫은 거지. 뭔 소리야? 응? 그러니까 그 그런 감정은 당연히 자식으로서 똑같이 든다고 남녀를 교차하면 그렇게 구분 짓지 말자. 자식으로서 드는 느낌이지. 물론 대상이 동성애에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핀 아들을 놔두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새끼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고 방금 우리가 본 영화처럼 딸이 어머니를 이해해주는 이런 측면이 더 생길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자식으로서 보면 어떻게 좀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건 당연히 뭐 엄마건 아빠건 그건 싫죠 자식 입장에서 그치. 근데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도 다른 남자 사랑할 수 있다.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남자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오케이, 오케이. 예, 그 정도로 보면 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거죠. 근데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도 사실 이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가정들이 깨지고 재혼하고 뭐 자식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또 스텝 이 시블링들이 생기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도 생기고 새 아빠 새 엄마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실 불륜이란 잣대로 모든 걸 다 들이대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주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고 이런 영화들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김 PD가 계속 주장하는 나쁜 놈 나쁜 녀는 있어요. 그 나쁜 짓 하고 정말 부도덕하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좀 그런 눈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죠. 그쵸.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한테 이런 면이 있고 우리 부모한테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자식과 부모 관계를 떠나서 남녀 관계에서 충분히 이런 어폐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거를 간접 경험해보는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지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참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휩쓸리기 전에 그런 거를 우리가 내성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기혼자건 미혼자건. 물론 이런 영화들이 특히 오늘 오늘 순위에 있었던 영화들은 그 인간의 이해 폭을 더 넓혀주면서 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일단 닥치지 않았으므로 이해는 해보자. 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그게 우리한테 문제인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닥쳐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닥치면 아까 전에 그 매딘스 카운티의 아들 같은 반응이겠죠. 그치, 당연히 나오지. 네, 아니면 그런 반응이겠지만 그런데 모른다. 좋은 측면은 나는 그건 모른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다 좋은 측면은 뭐냐면 다를 수 있고. 네 맞아요. 다 우리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에 남아 있는 영화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킬 거냐. 이게 나는 이 불륜 영화에서 약간 흥미를 느끼게 되는 측면이다. 최소한 최근 들어 뭐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 얘기 있는데 그거에 많이 늘어난다는 건 또 어떤 식으로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끝까지 이해 못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으니 뭐 그건 이해하고 이해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어? 이미 성인이 된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거는 그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최 과장의 말도 일면 일리가 있는데 자식들이 그걸 느끼게 되면 이해가 가겠죠.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이해 폭이 높여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적어지면 그냥 처음에 말했던 감정만 툭 나오는 거고 못난 거죠. 그런 거죠. 못난 자식이지 그러면. 그럴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성인이 돼서 그 정도도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그 정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성인이 아니죠. 나 아이고, 내가 우리 하나만 얘기해. 다른 걸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걸로. 우리 어머니가 가끔 집에 와. 이제 나는 이제 따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별말 없이 하루를 딱 머무르고 가시는데 나중에 듣고 오면 두 분이 대판 싸운 날이야. 아니 물론 도망올 게 친정 가듯이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외할머니 안 계시니까 친정 가듯이 가는데 아직도 그런 격정이 남아 있구나. 아 그럼 생각 들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오랜 집을 비우고 남편이나 마누라 혼자만 남겨두고 어디 가족들이 오래 여행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야 그거는 사진사가 또, 찾아올 수 있다. 야 그거는 진짜 또 다른 얘기다. 그건 자꾸 바가지 밖으로 요리하는 아들 친구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아니 우리가 저 2000년대 들어서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엄마들이 애 공부시킨다고 그러면서 가정 불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혼율도 높아졌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박람회 이런데 오랫동안 가지 마라. 그럼 오늘 이제 저희 결론을 하고 그 결론 이상하다. 네, 결혼을 하지 마라. 이게 결론. 그건 맞다. 이거는 내 결론이다. 결혼은 그거는 맞다. 결혼을 애 낳으면 끝장이다. 결혼을 안 하면 생각도 안 하고 뭐 별로 뭐 이렇게 겪을 것도 아닌 이런 이야기들을 결혼 안 한 내가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갑자기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음악을 들었겠다. 아 진짜 말을 못 한다. 그 좀 지난 얘기지만 마지막 제보 하나가 있어갖고 좀 말씀드리고 제보라기보다는 의견이었는데 가까이 있는 여자분이 최 과장님이 그 해피엔드 얘기할 때 아 전도연 좀 이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줬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나요? 산후우울증이 겹치면 그럴 수 있다. 그건 생각 못했다. 우리 전혀 생각 못했어요. 감도 못 잡겠다고. 그 얘기 있더라고요. 잘 알겠다. 최 과장이 이해해서 산후우울증이 제가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뭐야? 그 우울증이 길면요 최대 2년 3년까지도 간다. 나 잘한다 산후우울증. 아니 뭐 어찌됐건 그럴 수 있대요. 하여튼. 산후우울증이 있다고 애한테 심지어 나도 산후우울증을 겪었다. 알았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뭐 끝날 때 듣는 음악은 아까 저 매디슨 카운티에서 조니 하트만 노래를 하나 듣죠. 아까 거기 영화에 나왔던 노래도 잠깐씩 들었으니까 그 제일 많이 유명한 그 앨범이죠. 존 콜트레인이랑 같이 했던 그 앨범에서 My One and Only Love. 네. My One and Only Love. 네. 그 리빙 라스베가스에도 스팅도 불렀었던 네. 그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게 앞에 색소폰이 길어서 노래는 안 나올 줄 알지만 나옵니다. 오샥은 오늘 참 신났다. 뭔가 네, 이렇게 계속 실드를 친다.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무슨 실드 쳤다 그래? 실드 쳤어요? 쳤어. 나는 산타 느낌. 아니 다른 것보다 우리 이번 에피소드는 들으시고 좀 이렇게 좀 여성분들이 좀 그 여자분들이 네, 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좀, 예, 리뷰 이런 네. 거 좀 많이 남겨주시면 욕도 좋겠어요. 욕도 해주셔도 좋아요. 우리 3주년 또 기가 막히게 또 축하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또 의견들 좀 같이 좀 공유돼. 한 가지 더 우리 네 명 중에서 가장 누가 나쁜지. 가장 누가 나쁜지. 올려주시면 좋겠다. 제발 우리끼리 건드리지 말자. 나는 건들고 싶다. 까면 나는 건들면 한 놈만 건든다. 털면 먼지뿐이다. 나 한 놈만 건들면 작업실도 온통 먼지뿐이다. 작업실은 온통 먼지뿐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내 특성이고 내 매력이야. 농구 짓하면서도 욕먹는 거. 이런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오는 거예요.